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제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인데 이들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특별한 어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왜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라라는 사사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에 그 땅에 3일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사들은 가나안의 압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 돌라라는 사람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사의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0명이나 아들이 있었고 30나귀를 탔고 30성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의 부와 권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시기에 전쟁이 없었기에 아주 평안한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시기 가운데 사사가 일어나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줬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사의 타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기드온 이후에는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해가는 모습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타락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타락할 곳이 없이 더욱더 크게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야일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읽으면서 강조해서 읽었던 것이 신들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아람 자손의 신들과 이렇게 신들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은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 당할 때 부르짖었고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배교가 얼마나 극심하였던 것인지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들은 입술로 회개했고 또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하는 회개, 이 회개조차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심하였다는 것이 히브리어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였다는 표현이 아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그 마음 가운데 더 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 그 회개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회개를 한 번 더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입다라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심판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때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완전히 끊어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화살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어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잔인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플라톤의 제자였던 토로킬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은 배를 타러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 풍랑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겨우겨우 해변가로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창문을 왜 막은 거야? 그러자 이 토로킬러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한번 그 바다의 경치를 보다가 배를 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배를 타고 나가면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 그 바다를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그 창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죄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그럴 테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습관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습관적인 문제를 우리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죄악에서 한 눈을 빼어서라도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이기고 나서 저 문제를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사사기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였고 우리도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의 뇌는 부정을 못한다라는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을 할 텐데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생각이 안 되시나요? 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때 부정적인 언어로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과자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려서 너희 책상에 가서 과자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키 점프 선수들 그리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피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 나무들을 다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 스키 선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무를 피해라, 나무를 피해라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길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그 길만 보이게 되고 나무를 다 피해서 그 길을 따라서 눈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어떤 장애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죄를 이기고 나아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랍고 더 나에게 일해주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 없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우리가 그 모든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변화되는 건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삶,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이제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짓고 습관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신 날인 것을 기억하며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 붙잡고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주님,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문제, 아버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기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말과 삶이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회개의 문제에서 아버지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는 데까지 치달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심란하게 하고, 또 심판 가운데 아버지 인내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죄의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진정한 정결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슬픔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판의 때를 계속 미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정결하고 아버지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로 하나오니,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에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무너지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고 더하게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